만들기 어려우면 심판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조차도 잘못하면 혼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야 잘못을 더 이상 하지 않죠. 그런데 멀쩡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통째로 맡긴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 집단이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을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을 하거나 국민을 업수에 여기고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면 당연히 심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선거입니다. 그게 바로 이번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권력을 위임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대통령과 국민의 힘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간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더 이상 쓸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겠죠? 대통령 선거 때 다녔을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오죽하면 온 가족 껴안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세상 그만 살아야죠. 이제 바꿔서 희망 있는 나라 만듭시다. 그리고 다시 선진국으로, 다시 인정받는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다시 갑시다, 여러분. 네! 자신 있습니까? 네! 이것도 되겠습니까? 네! 심판 확실하게 해주겠습니까? 네! 4월 10일은 무슨 날? 심판! 4월 10일은 무슨 날? 심판! 그래서 그날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심판하면 바뀝니다! 심판해서 꼭 바꿉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재명과 서은숙이 왔다가 이현이 왔다 갔는데 장사는 못하고 손님만 봤다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온 김에 평소에 볼 장 곱하기 1.5에서 충분히 장도 보시고 특히 이 집에 민폐를 많이 끼쳤으니까 꼭 그렇다 가야지.